Hey, you wanna come in? 안녕하세요. 사랑해요. 저희 뮤플리 오늘 재밌게 촬영하다 갈 거니까 뮤플리 많이 많이 저희 나오는 거 많이 봐주시고 그리고 저희의 물 오른 외모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September 14th is my birthday. 그리고 컴백 데이예요. 그러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잠시만 어떤 각도 찍고 있는 거야?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사실 오랜만 아니고요. 금방 돌아온 스키즈. 저번에 탑이랑 이지랑 신메뉴 쳤었는데 오늘은 계속 여기 저희의 타이틀곡 백도만 아주 멋있는 의상으로 아주 멋있게 찍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트릿키즈 필릭스입니다. 오랜만에 뮤클리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스테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많은 멋진 그리고 새로운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뮤클리 재밌게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백도 작곡가님들이시죠? 아, 예? 네. 아, 시험 이분이요. 저요? 네, 작곡가님 아니세요? 저 이분이요, 이분이요. 제가 작곡했습니다. 백도 작곡 지금 비하인드 좀 보여주세요. 네? 이런 거 저한테 떠넘기지 말고 하면 안 돼요. 제가 수정을 좀 많이 봤어요. 순서적이 돼야지. 무시하세요, 무시하세요, 저는 지금. 안녕하세요. 저희 쓰리아차의 매니저 안지성이라고 하고요. 제가 첫 번째 매니저고 이분이 두 번째 매니저고요. 이분이 세 번째 매니저예요. 안녕하세요. 매니저가 이제 우리의 음악 이걸 맛봐라. 약간 홀 같은 느낌이라면은 그런 걸 즐기고 이제 진짜로 진정하게 이제 관계자들만 즐길 수 있는 진정한 파다 파티 시작이다. 네. 누구나 들어와서 놀 수 있으니까 관계자 출입 금지라고 했다고 막 이렇게 막 기죽어서 막 들어오지 않고 막 그러지 말고 다 들어오셔도 됩니다. 나 괜찮아요. 맛있어. 나 괜찮아. 살기 나눠 먹을까? 승민아 너 향이 좋아? 그러면 안 좋아? 사랑해? 사랑 아니지. 사랑해? 야 승민이는 날 사랑해. 날 사랑해. 그냥. 만져 만지지 마. 형 다리 만지지 마. 찍어요? 아, 선생님 찍어보실래? 네? 선생님 찍어보실래? 지금요? 네, 그냥 찍으시고 돌려보고 있어요. 오케이, 지금 돌려 지금 돌고 있어요. 돌려돌려 돌림판. 우리 한번 오늘은 찬빈 기자님이 뮤플리 스태프분들을 위해 뮤플리 스태프분들 인터뷰하는 시간이에요. 안녕하세요. 저희 스트레이키즈 이번 노래 어떠신가요? 좋아서 도망가시고 계시네요. 아 멤버들 찍어야죠. 아 우리 한씨가 노래를 또 열심히 부르고 계신데 한씨는 대기 도중에도 항상 보컬 연습을 하는 걸로 유명하죠? 용복의 옆에 용복의 옆에 라인 한번 살려서 한번 딱 찍자. 와 잘생겼다. 어떻게 와, 이렇게 잘생겼냐? 형 덕분에 사실 믹스는 저입니다. 맞아? 네. 용복아 네. 한번 네. 옆에 돌아봐. 옆에 싹. 아니 돌지 말고 이쁘게 한번 딱 멋있는 척 해줘. 그렇지. 아 잘했어. 이혜니 니 뭐 하고 있었어요? 게임. 이혜니 선풍기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선풍기 좋아요? 네. 어때요? 눈이에요.
아 눈이었어요. 아 이엔이 야 눈 엄청 크네. 외계인 같아. 우리 이엔이 완전 잠자리 같아. 잠자리. 지금 들려오는 이 소리는 빵빠래 밤새 놀아보자 필요한 건 more caffeine 울라면 오던가 문을 열려라 참깨 외쳐 넘치 한 시간 더위 없어 너무 잘 보이는데? 모기 물린 거 보여줘. 아, 헐. 얼굴 어떻게 얼굴에 물리지? 아. 큰일 났다. 꽤 크게 물렸다. 너무 잘 보인다. 그거 해줘, 그거. 뭐. 그거. 뭐. 미친놈은 집어든. 다 깨져버린 추억 속에 널 찾아 붙잡아봐도 나 눈물만 떠올라 목소리 끝 듣기도록 외쳐 멈춘 할 시간 따윈 없어 목이 여기? 머스키토 너무 아픈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또 화려해지는 이 순간 Yeah, we gon' do it right now, baby 이제부터 정신 차려 이 세계를 눈에 담아 심장 울려 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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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m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신발을 잘 더러워지니까 까만 신발 아니면 그냥 깔끔한 신발을 막 신어요. 이 많은 비싼 신발들 사이에서 춤을 춰야 되는데 제가 혹시라도 사고를 칠까봐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깨지 않을 것입니다. 파이팅. 아이언맨. 아이언맨 작업실? 그런 느낌 아닌가요? 아니면 말고 뭔가 토니 스타크 딱 나와갖고 이렇게 오랜만에 미플리에서 오랜만에 처음으로 찍는 건가? 거의 이렇게 노래 한 곡을 이렇게 약간 뮤직비디오처럼 찍는 거는 처음인데 굉장히 멋있게 나올 것 같아서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안녕.